안녕하세요. 사장님기는 당나귀의 뉴 보스로 코요테의 리더 김종민입니다. 리더입니다. 45살이야 종민이 형. 안녕하세요. 코요테에서 엄마를 맡고 있는 신지. 코요테에서 엄마와 큰형의 싸움을 말리고 평화협정을 하고 있는 백가입니다. 아, 순정. 신지 18살 때. 와. 19살 때. 립싱 한다. 이거 종민이 형 목소리 아니에요. 이거 종민이 형 목소리 아니에요. 나 완전 알아. 종민아, 입이 하나도 안 맞아. 입이 안 맞아. 입이 안 맞아. 입이 안 맞아. 엄청만 봐도 알아. 제가 이제 객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댄스 하다가 이제 객원으로 들어왔던 거죠. 아, 디스코왕 때부터 이제 백화점으로 왔고. 나는 도화지다. 너희들 색깔을 입히는 거다. 항상 먼저 좀 들어주려고 하는, 믿어주고 밀어주는, 배려해주는 모습이다. 배려해주는. 좀 해피형 리더이다. 답답하고 갑갑하고. 오빠 의견은 어때? 네 의견 어때? 난 둘 다 괜찮아. 사실 둘 다 뭐 상관없어. 아, 답답해. 약간 우유부단하구나. 아, 엄청 답답하네. 아, 저러면 안 돼. 아, 리더는 밀고 나가야죠. 근데 이제 갑보다는 답이 더 없는. 그쵸? 갑 버튼 말고 답 버튼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 버튼. 아, 이렇게 지나가는 게. 답해, 답답해. 웃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와, 근데 그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집에 안 가? 오늘 회의할 거 있잖아. 우리 타이틀곡이랑 다 정해야 되니까. 왜냐면 아, 그래? 음원이 나오는 날짜가 정해졌대. 리더래네. 급한가? 급하지. 아, 그래? 왜냐면 날짜가 정해졌다니까. 아, 그래? 맞아. 7월 달에 나와야 되니까. 아무도 모르네.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 25주년이야. 아, 맞다. 우리 25주년이라며. 그래. 뭐? 우리 25주년이라며. 그래.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코요테는 25주년인데. 그렇지. 내가 23주년? 오빠가 22살 때 코요테 합류했고, 백가가 23살 때 들어와서 24살 때. 아, 그렇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셋이 한 거는 20년이지. 그치. 그치. 와. 우리도 벌써 20년 야, 했구나. 그래. 강산이 두 번 변했다. 와. 노래를 빨리 그럼 정해보자. 노래를 최종적으로 남은 게 바람이랑 날개야. 바람. 아, 역시 두 글자. 아직 이거 마스터링이라는 건 안 끝난 거니까 일단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노래부터 들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저희 노래 좀 들려주세요. 엔지니어님. 네. 날개다. 아, 날개. 오. 아, 이게 뭔가 웅장함이 있어. 그치. 날개로 fly. 허리조차 어느새 세상은. 그 내가 노래를 잘했어. 아, 잘했어요. 어, 종민이. 종민이 목소리야? 예, 접니다. 기계 썼어? 기계랑 쓴 것 같은데? 기계만 쓴 것 같아. 요즘 기계가 좋아지긴 했죠. 목소리도 갑갑해요. 아우, 속이 확 뚫리네. 그래서 신지가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들리는 거야. 신나게 해줘. 일단 기계. 좋은데? 날개. 두 번째 노래 주세요. 좋다 이거. 어? 나 요게 딱 오는데? 아, 여기 약간 코요테. 여기 오는데? 네. 이게 코요테야. 시작부터 종민아 이거다. 이거다. 이게 너 느낌 있는 것 같아. 이게 코요테지. 어여쁜 네가 이제 날카로운 가시가 돼버렸어. 아, 신나는데?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정해야 돼. 오늘은 결정을 해야 돼.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오빠 의견은 어때? 네 의견 어때? 아니, 그러니까 오빠 형 의견이 뭐냐? 아, 자기 얘기 하나도. 이거면 버릇 의견 일단 얘기해야지. 종민이가 저 둘을 불러서 물어야죠. 왜 저 둘이 종민이한테 묻고 있어, 저거를. 그렇지, 리더가 불러 모았어야지. 그러니까. 타이틀곡 정하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나는 어쨌거나 이제 25주년이니까 코요테를 좋아하는 팬들은 코요테 스타일의 댄스곡을 듣고 싶어 하는데 바람이 그래도 조금 예전 코요테 스타일이랑 좀 잘 맞지 않나? 아, 바람이 어떤 부분이 코요테 스타일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일단 약간 전주부터 그냥 딱
그 코요테에 생각나는 댄스 그런 거? 어떤 분들이 코요테는 한 장르라고 말했던 것처럼 약간 춤추고 싶게 만들잖아요. 아, 맞아요. 사람들 같이 부를 수 있는 건 그래도 바람이 조금 더 빨리 인식되지 않을까. 심지어는 뭐 바람? 나도 활동할 거라면 바람이 난 것 같아. 보통 이제 훅송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코요테만의 훅송이라고 생각하거든. 후크지 헐. 노래 제목은 몰라도 저 훅을 다 아니까. 이번 트라랄라도 우리 코요테만 훅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무조건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빠는 뭐가 좋냐고. 나는 뭐 사실 둘 다 뭐 상관없어. 아! 계속 이런 거 하나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상관없다 그러는 거야? 아니, 상관없어. 아, 그러니까 이 노래는 이래서 좋고 이 노래는 이래서 좋다 뭐 이런 의견을 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죠? 아 답답해. 아 답답해. 혹시 연애할 때도 그래요? 오빠 뭐 먹을 거야? 어? 너 뭐 먹을 건데? 정말 그렇습니다. 야, 그럼 뭐가 달라? 아니 뭐죠? 배려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답답하지. 네. 한번 들어보세요. 진주 씨, 네. 그냥 키체크한다 생각하시고 네. 네. 편하게 사실, 쭉 가볼게요. 편하게 불러봐. 네. 목상하지 않게. 네. 말은 쉽지. 음악 좋은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참 많이 다퉜지 그날들은 이제 난 영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갈 거야 난 다시 웃을 거야 바람아 불어라 나를 데려가줘 하늘 내 새로운 님 계신 그곳으로 저 끝까지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잠깐만. 네. 야, 신지야. 어우, 높아. 지금 좋은데. 어? 더 높여? 하지 마. 나는 키를 조금 한 반음 정도 올려서 좀 더 찌르는 듯한 이런 좀. 여기서 더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작곡가님 이거 뒤에 전조대잖아요. 맞아요, 전조대요. 전조가 돼, 반키가. 그럼 또 높아지는데? 아, 또 뒤에요? 네네, 마지막 사 또 올라가, 그러면. 노래도 모르네. 아무도 몰라. 노래를 안 들어봤는데. 아니, 잠깐만, 리더가. 아무도 모르네. 전조가 되는지도 모르고. 아니, 그니까. 왜 본인이 그걸 보니까. 니가 그걸 왜 눌러? 저 노래 가이드 된 걸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봤죠. 근데 전조 뒤에 되는 걸 왜 몰라? 아니, 그니까, 사실 제 부분만 좀 많이. 아, 왜 와야 되니까. 아. 팀을 리더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고 거기서 좀 더 올리고 죽어요. 안돼 형 이거 너무 힘들어. 아, 그래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확실히 올리는 거하고 안 올리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긴 한데. 아 신지 참는다. 왜 자꾸 높이자고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지. 형 죽고 좀 하라고. 좀 알았어. 그래 작곡가도 죽어요 이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불러볼게. 아 그래 그래. 반을 더 올린다고 오빠가 생각을 해봐. 그래. 응 오케이 오케이. 어우 너무 높을 것 같은데. 영원한 사랑은 없어 눈물이 나겠지만 거기까지 바람아 불어 날 데려다 주렴 내 새로운 님 계신 그곳으로 희지야 좀더 좀만 더 올려보자 좀만 더 할 수 있어 희지야 가자 거야, 저 끝까지 아 힘들지 힘들어 라이브 어떻게 할 거야 저 끝까지 찔렀어요. 운영은 된 것 같아요. 와! 신지야, 봐봐. 이거 좋잖아. 훨씬 낫잖아. 이거 작곡하는데도 좋잖아. 안 좋아하는데, 아무도? 바람아, 불어라 나를 데려가줘 하늘. 바람아, 불어 날 데려다 주렴. 저 끝까지. 저 끝까지. 아, 안 돼. 이거 힘들어. 난 죽어. 그래도 올라가는 건 대단하다, 진짜. 근데 뒤에 저렇게 된다며. 그러니까 이걸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의견을 냈죠. 녹음할 땐 높이려고 하고 라이브 할 땐 반키 좀 내려서 라이브 이제 무대에서 쓸 때를 하자. 그럼 네. 반키 낮췄다 소리 듣는 건 신지님이잖아. 그게 싫어하더라고. 당연히 싫을 것 같아. 그치. 능력 떨어져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잘못하지 말지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라이브 안 오지. 그러니까 음원을 듣고 이걸 기대하고 왔는데 무대 위에서 낮추면은 뭐야? 그래, 뭐야? 기계로 한 거야? 23년 했다며. 우리보다 뭘. 아니, 맞잖아, 맞다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내가 힘든 걸 생각해야 돼. 무대에서 소화하는, 직접 아. 부르는 건 나니까. 가자, 이렇게. 그거 라이브 할 사람은 신지야. 아, 신지는 카메라 있어서 많이 참네. 가자, 이렇게. 복제자네. 형,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역시. 이미 형만 한번 들었잖아. 여기서 계속 하면은 알지, 쟤 또. 그래, 목상은 어떡해. 아무튼 CJ 이거 좋다. 너무 높은 것 같아. 완전 수고했어. 아, 고생, 어. 고생해. 괜찮아. 뭐가 자꾸 좋대. 형 붙었으면 또 꼼짝 못하네. 메이킹을 조금 어떻게 보면 올드한 스타일로 닦긴 했는데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라이브 생각해야 되니까 좀 더 그 좀 너무 많지 않게 일단 들어봐야지. 일단 주세요. 네. 내일은 내일에 내 네, 이러시잖아. 오늘은 사는 거야 마이 갓 날 두고 떠나가 버려도 버려진 채 남겨진 내 마음을 왜 외면한 채 저 멀리 멀리 날아가 저 멀리 더 멀리 가 좋은데? 좀 여, 나, 가! 이 부분이지? 어. 저 멀리 저 멀리 가! 아, 좀 더 올려 아, 더? 포인트 되게 더 가!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형 올리는 거 좋아하네 아니 형 고흡병 걸렸어 무조건 다 올려야 되겠네 아 내가 윤민수야 계속 올려 가요계 온난하네 저거 계속 올리네 어? 괜찮은 좀 올려서 예. 왜 올리는 거야 랩도 키 올려야 돼 어? 훨씬 더 포인트가 돼 쫙 올려줘 저 멀리 가! 저 멀리 멀리 날아가 저 멀리 저 멀리 와! 내가 목 잡고 있어 저 멀리 저 멀리 와! 사람들이 듣다 웃을 것 같은데? 저 멀리 와! 오 좋아! 아 좋아 웃으나? 장난 아니야? 아이씨 백합이 목 아프지 그러면 라이브 안 돼 이거? 저렇게 뒤집어 안 돼 아 그래? 아 이거 신난데 이거 훨씬 더 어, 요 정도가 좋은 것 같아 그래, 아 그래 너무... 이 정도 좋아요? 내가 배려했다 뭐를 와. 뭘 배려한 거야 이게 진지한테 한마디도 못하네 나 사실은 코요태 처음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사실 남자그룹이 하고 싶었어 아이돌 오빠 원래 가수의 꿈이 있었어? 댄스 하기 전에는 가수 하고 싶었지 어. 오디션도 봤잖아 그 SM도 봤고 아 맞아 맞아 어. 오 SM 근데 코요태를 하라고 하는 거야 어. 처음에 고민 많이 했어 아 친구들은 어 좀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는 말도 있었어 사실 왜? 왜 코요태가 남자 그룹 남자 그룹을 아, 하는 게 좋아 아이돌 해라 어 아이돌을 하고 남자 아이돌 그럴 수 있지 응? 얼굴도 이쁘자 생겼으니까 아 그 당신 뭐 얼굴도 이쁘자 생겼으니까 누가? 오빠가? 내 지금 이러는 거지 근데 엄정 언니랑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때 최고였지 근데 예쁘장한 얼굴은 아니지 아 어깨랑 자세 오 그럼 코요태 대해서 기분이 나빴어? 아니 댄스 할 때는 소수만 이렇게 좋아했던 거였던 몰랐던 거야 근데 여긴 대중이었던 거야 아 그거 들어와서 알았지 아 진짜 큰 그룹이구나 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지 아 이제 이때 이때 아 저게 진짜 말랐어 근데 저 엄정화 씨 댄서 하던 시절에 팬레터 엄청 받았다면서요 팬레터를 하루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옆, 그 있잖아, 이거. 푸대자루로. 푸대자루로. 몇 통, 몇 통씩 집에 와 있어요. 어느 순간 확 줄었다며. 방송 시작하고 말하면서. 말하면서 진짜. 절반으로. 팬이 없어진가? 현지에다가. 오빠 너무 실망해요. 진짜로. 현지 실망이에요. 그때는 말을 안 했으니까. 춤 맞추니까. 그렇지, 그렇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래도 나는. 코요태를 오래 하고 있었고 오빠는 이제 좀 겉돌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좀 겉돌았지 왜냐면 오빠는 그리고 원래 가수도 아니었고 그렇지 그러니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그냥 자리매꾸로 온 그래 그리고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근데 사장님도 그냥 한번 해보자 했어 어. 맞아 객원으로 내가 맨날 물어봤단 말이야 녹음실에서 오빠 밥, 오빠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맨날 먹었대 야 이거 눈물 없이 못듣는 거 어, 맨날 먹었대 근데 녹음하다 보면 없어져 혼자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혼자 그 앞에 슈퍼 같은 데 있었거든? 거기서 컵라면을 못 건 거야. 약간 밥을 같이 먹기도 불편했던 거야. 그때는 자기는. 그 얘기 듣고 되게 짠해서 그때부터 내가 많이 챙겼지? 많이 챙기기 시작했지. 맞아. 신지가 많이 챙겼어, 진짜. 아, 신지가 리더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생활 기록부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눈치를 많이 본다고 써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때도 커서도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지금도 눈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이 자리에서 눈치 보고 지금도 말한 다음에 우리 리액션 표정을 계속 그래서 계속 보면서 얘기해. 리액션 없으면 반성해. 맞아. 안 변해. 종민이 오빠가 딱 코요태에 이제 정착하게 된 계기는 있었지, 정확히. 뭘? 내가 리더하라 그랬을 때. 아, 그때부터 이제 내가 주인의식이 생겼지. 아, 역시 리더를 신지 누나가 시켜줬구나. 리더 위에 신지가 있는 거죠. 내가 오빠한테 리더를 하라 그랬지, 그때. 딱 둘이 남았을 때, 그래, 김홍할 때. 아, 그랬네.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해라, 오빠가 나보다 나이도 있고 그리고 오빠가 그거를 하면 아마 코요태가 더 좋아질 거다. 근데 복덩이였어. 왜냐면 코요태가 순정이 1집이고 시련이 2집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1위를 다 했다고 생각하더라고. 당연하지. 1위 한 번도 못했어. 근데 오빠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1위를 하기 시작했지. 아. 그래서 복덩이라고 했었지, 내가. 아. 맞아, 맞아. 아, 코요태! 안내준 뽑았어. 3집부터 1위를 했구나. 네, 첫 1위.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분이 더 많은데요. 감사분이 더 많은데요. 삼성폰이 많은데요가 무슨 말이야? 삼성폰이 아니고 감사할 분이 많은데요. 삼성폰이 많은데요가 아니야? 편집이 없어진 이유가 있네. 네. 이 한마디로 느낌이 안 든다. 이 안에서 피박했다고. 오늘 25주년을 맞이할 줄 알았냐고. 나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수를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년이 됐더라고. 그러니까 그치. 25년 동안 진짜 수많은 일들 많았잖아. 맞아, 너무 많았지. 많았지. 진짜. 그래서 이제 잘 왔는데 이제 뺏가 아팠고. 아, 맞다. 맞아, 맞아. 맞아, 뺏가 아팠어. 아, 사실은 지금도 입에 끄내기도 싫을 정도로. 나도 그래. 나도.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종민이 오빠가, 종민이 오빠가 방송에서 우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때 오빠랑 내가 강심장에 갔었어. 그래. 딱 그때, 딱 그때. 종민이 오빠도 엄청 많이 울었고, 나도 엄청 많이 울었고. 나는 그때 이제 TV를 못 봤을 때니까, 이 병원에 있어서. 너무 공황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약간 멘붕이었지, 멘붕. 아유. 오, 엄청 큰 조건. 너무 그럴까. 그래, 그때 전화 왔을 때도 제가 좀 큰 소리 쳤어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똑바로 정신 안 차리면 절대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냥 정신만 차리라고. 우리 코요태 계속 해야 되지 않냐고. 와, 종민이 형 한 번도 한 번도 운 적 없는데. 빨리 나와서 역시 코요태 하자. 화이팅. 오. 저도 사실 제 일 아니면 잘 안 우는데. 눈치 보지 말고요. 지금 우리도 지금 눈물 나려고 이러는데. 덕분에 눈물이 싹 말랐어요. 사실 백가가 진짜 너무 잘 이겨내줘가지고 25주년을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 바로 저거야. 뭔데? 바로 저거야. 배 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누구신? 저분 누구신데? 뭐지? 뭐가 아닌데? 안해. 빨리 와. 이상해. 요가 매트 깔렸지 않았나?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냐고 저분. 안녕하세요. 아, 우리 기다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요가를 가르치고 있는 요가 강사 이은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나 도착도 안 했는데 인사를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건 좀 그래. 아니, 바닷가에서 요가를 한다고? 오늘 사실은 그 이 제주도에 음악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여기 공연하는 김에 동생들한테 좀 혈액순환과 좀 건강을 위해서 요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아 너무 좋은 리더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가하고 싶었어요. 아, 김종민 씨는 요가랑 정말 관계성이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냐? 네. 아니 공연 2시간 전 은지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먹었구나. 공연 전에 우리도 뭐 아무것도 안 하지. 그냥 거의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쉬어야지. 쉬어야지. 왜냐면 그래야 올라가서 에너지. 에너지 쏟는데. 그렇죠. 차라리 그게 그 콘서트 하기 전에 마사지 받는 게 훨씬 나아. 훨씬 낫지. 아, 마사지를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해봤죠. 이제 알았나 본데. 근데 저 그룹티 너무 귀여워. 코요태. 멤버들 이거 그냥 괴롭히는 거 아니야? 뒷모습 한번 보여주자. 저 봐봐. 저한테 돌봐. 싫어. 코요태. 알았어. 말은 잘 들어. 근데 바다에서 하면 힘들어요, 솔직히. 실내 안에서 하면 이게 해 때문에. 해 바람에. 릴렉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해피가 넘어서 타. 네, 구관절만 딱 접어서
내 복부를 허벅지 위에 가깝게 올려보는 거예요. 허벅지 위에 가깝게 올려보는 거예요. 와! 와! 아, 저거 성훈이 형한테 부탁하면 잘 접어줘요. 그 바로 이렇게 접어주고. 요즘 유행하는 그 폰 있죠? 네. 그것처럼 접어줘요. 아니, 근데 사실. 진짜 건강해져요. 야노시 호상이 그 요가 잘 하시잖아요. 요가 좋아하죠. 안 가르쳐 주시나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같이 갔는데 내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나는 움직이는 거 좋아해요. 가만히 있게 하는 건 너무 싫어서 정적인 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한 방에 다 포기했어요. 자, 이마를 정강이 위에 올려볼 거예요. 정강이 위에 올려볼 거예요. 우와! 선생님 다치신 것 같은데? 어디 뭐 없는 것 같은데요? 요렇게 만세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손만 깍지 껴주시면 완성. 깍지를 끼라고요? 깍지요? 야,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야, 날씨도 좋고, 이게 완전히 건강이지. 너무 좋다. 스트레칭 되고, 혈액순환 되고, 공기 좋고. 좋아 죽겠다, 정말. 근데 오빠는 왜 똑바로 안 해? 오빠, 왜 똑바로 안 하냐고! 아, 백가도 엄청 뻣뻣하구나. 난이도를 조금 높여주십시오. 지금 동작도 안 되는데. 좀 더 고난이도 없습니까? 자, 혹시 더 가능하시면. 와, 선생님 진짜. 우와. 선생님 웃지 마요. 웃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우와. 도전! 잘하고 있어요. 선생님 에너지 봐주세요. 에너지 봐주세요, 선생님. 우와. 선생님 에너지 봐주세요. 에너지 봐주세요, 선생님. 저는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야, 빨리 너희 건강을 위해. 아, 근데 종민이가 계속 시키네. 본인이 잘 따라하면서 하라 그러면 그치. 그래 뭔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겠지만 본인도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네. 저희한테 자꾸 고난이도로 해야 된다고 몸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바닷가에서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와, 진짜 많다. 와우, 국민 가수 코요태의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데 올라가서 잘 하겠지? 올라가면 또 그지? 친하죠? 그러니까 친구 끝내줘! 아, 노래 너무 좋다. 다같이 박수! 이 집 노래죠. 야, 저 뒤에까지! 자, 아시는 분 함께 할게요. 그래서 컨디션을 신지 누나한테 맞춰야 돼. 기억을 다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잠깐만. 왜? 왜? 저거 리더가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심지어 자연스럽게. 그러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오늘. 아, 25년 만에, 23년 만에. 하나, 둘, 이거 항상 수지가. 아. 네, 항상 멋있었어요. 오늘 학교를 가도 반장이 차렷 경례. 그러게. 그러니까. 그래. 와, 오늘 정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공연을 또 참석해 주셨어요.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코요태가 네. 25년이 됐어요. 네. 저희가 사실, 25주년 컴백 이제 저 음반이 나옵니다. 네. 언제 나오죠? 7월 12일입니다. 오. 이렇게 좀 날짜를 알아야죠. 이런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준비됐나요? 가보겠습니다. 음악 좋습니다. 주세요! 이런 거 리더가 하지 않아요? 준비됐나요? 이런 것도? 뭐, 그죠? 리더. 진짜. 딱 저 또래 분들은 다 알 거야. 근데 저희가 주제가 됐는데, 지금 20대 분들이 이 노래 들어서 눈물이 난다고. 그때 어릴 때니까. 그때 들었다. 밥 짓는 냄새가 난대요. 저녁 시간 때니까. 저녁 때 엄마가 밥 해줄 때 보던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From the end time goes my heart to you one more time. 자, 정말 열고 준비 1, 2, 3, 4
아이고, 어? 요가 때문이다. 요가 때문이야. 좀 쉬었어야 되는데. 기 빨렸어. 어, 이거 좀 리더 같았다. 요거 아, 나초째 지금. 나마지막 신지 누나가 힘들어서 나 치면서 그래. 형이 대신 같이 불러줘. 백가가 있어, 백가가. 아, 백가 형이었어? 백가가 있어? 접니다. 아, 저 같이 했습니다. 아, 백가가 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도 도와줬습니다. 아, 그래요? 힘든가 보다. 그래, 아침에 그렇게 요가를 했는데 힘들지.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좀 많이 안 했어, 사실. 맞아? 그건 그래. 우리 중 한 명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코요테는 못하겠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백가든 오빠든 나든. 너든. 근데 사실은 백가랑 나랑은 코요테는 사실은 할 수 있고 우리는 한다고 했었는데 예전에 신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 그치. 애기도. 아이도 되고 그리고 가정도 이제. 나는 그 부분 솔직하게 진실로 얘기하면은 나는 이해해 줄 것 같아. 신지 그냥 너의 행복이 더 우선이지 코요테가 첫 번째가 되지 마라. 아 근데 오빠 맨날 그랬어? 응. 나도 똑같아. 순이 하면 무조건 신지의 행복이 먼저인 거야. 그럼 코요테 못하도 우리 일자리가 없어져도 일자리 없어져도 둘이 하라니까? 둘이 어떻게 고음이 안 돼? 누가 노래를 해? 둘이 뭐래? 이래 봐. 따라와. 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 맞아. 마마무 플러스처럼 코요테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코마. 왜? 한 명이 빠진 거니까. 한 명 할 수 있지. 근데 셋이 있어야 그럼 훨씬 더 좋다. 셋이 있어서 좋으면 나는 오빠 없을 때도 백가랑 구리했고 백가 없을 때 오빠랑 구리했고. 맞네. 아니야. 아무튼 그냥 보내주겠다. 오케이. 보내주지. 나도. 오케이. 코요테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 것 같아요? 아, 신지보다 먼저? 네. 왜요? 은근히 알아서 다 잘 만나고 다니지 않을까. 아, 잘 만나고 다닌다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저희 숙장하실 거예요. 숙장하실 때. 이제, 자, 엔딩. 첫 번째 전주 부분 딱 끝나고. 집중. 딱 여기부터 한다는 건가? 거기부터. 앞에 늘어지는 데 말고. 지금 들어도 모르겠어요. 자막을 달아줘도 모르겠어. 이거 아니에요? 저희가 왜? 거기다 붙여.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터진대. 진행 하시는 분이 이거 쑥 빠지시네. 스텝도 안 해요. 달래. 인형 체크하자. 어? 인형 체크하자. 들어와야지 체크하자, 인형. 저런 일 리더가 해야지. 진짜 역수 많아. 저, 가격대 가는 시간 끝나고. 마지막 좀만 더 찾아가자. 공연 시간이 엄청 길었구나. 공연 시간이 하루 종일이고. 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관객분들이 5시간 동안 계속 끊었어요. 그 가운데. 멋있다. 아니
이럴 때는 안 그렇죠. 진짜 불안하다. 왜? 눈치 봐. 어디 찾는 거야? 뭘 찾는 거야? 이때 어머, 나와야 되는데 소리가. 그래서 이제 하면 나와야 되는데 음향 오류. 아, 이거구나. 이거 SNS에서 지금 엄청 뜨고 있는데 정민 씨 것만 나오고. 나오고, 네, 둘이 안 나오고. 둘이 안 나오고. 종민이께 안 나오고 신지께 나왔어야 되는데. 신지께 무조건 나는. 와, 근데 이 신지 씨 하는 거 보세요, 진짜로. 보자, 보자. 갑자기 마이크가 쳤다 치고 보던 잘못 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분위기 다 이상했다, 이거. 이거 어떡하지? 리더로서 이걸 어떡하지? 아,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보통 내 거예요. 가져오라 것 같아요. 절대 안 기다려서 와. 아니, 제 거니까 이제 달라고 한 거죠. 아니 미미 씨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좀 계속. 아 이거는 조금만 참으시지. 아니, 제 거가 돼가지고 빨리. 아니 심지어 우리가 해가지고. 뭐, 당황했을 상황이니까. 그래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미미 오늘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지금 이제 백화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됐는데. 사실 종민 씨는 하는 게 없는데 마이크 좀 주면 안 돼? 왜 줬어야 되는데? 자기 소주 끝났잖아. 예. 진다고 그렇게 맹세한 네가. 리더잖아. 그럼 좀 봐야지 멤버들은. 그 시야가 좀 좁아 뒤에 있어가지고. 자, 빠바라! 방송 사고도 살아있는 거다.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이브 살아있다. 그래서 이런 사고 자체도 음악이다. 오마이걸도 네. 방송 사고 왜냐면 경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방송 사고가 아무래도 공연을 많이 다닌다 보니까 현장에서 음악이 뚝 끊긴 적도 있어요. 그래서 후렴 부분에서 딱 음악이 끊긴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추고 있는데. 네. 근데 멤버들이 그냥 이어서 불러서 춤이랑 그대로 이어서 했어요. 아, 그 무반주에 그냥? 네, 무반주로 그냥 불러서. 와, 여기 그러면 또 힘든데. 네. 잘 대처했네. 와, 생 라이브잖아요. 그리고 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약간 턱이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그치, 미세하게. 그치. 근데 제가 무대에서 그걸 걸려서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도 어떡해. 그냥 아닌 척. 앉아서 바운스 한 것처럼. 아 미미 너무 웃겨.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로. 야 너무 멋있다. 마이크가 안 돼서 맞습니다. 제가 바톤을 좀 주고받고 했네요. 네 사실 근데 우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쵸 왜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가지고. 아 맞습니다. 아, 예. 예. 이거 잘 됐죠 일단. 최고 예뻤어 최고 예뻤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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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안녕하세요. 앉아. 안녕하세요. 앉아. 안녕하세요. 앉아. 안녕하세요. 앉아.
멤버. 섹시한 남자. 아, 진짜. 종민이 형보다 어리나 중간인가 보네요. 누나가 더 누나예요. 나이는. 네, 나이도 누나 중에 다 누나예요. 누나가 더 누나예요. 너무 큰 거래요. 다 누나세요. 걱정은 하지도 마. 아, 이 노래 진짜 한번 난리 났죠. 너 이 노래도 알아? 네, 알아요. 어, 진짜 옛날 노래 많이 한다. 아, 근데 언니들 똑같아. 하나, 둘, 셋, 넷. 왜 불러? 왜 불러? 와, 목소리 너무 멋있다. 야, 디바는 옛날에 진짜 무서웠는데, 그지? 안 무서웠어. 넌 안 무서웠어? 오빠가 그렇게 손을 내고 다녀서 그러나 봐. 아니야. 오, 소문을 내셨다고? 왜냐면 나도 들었던 게 예전에 그래서 4대 천왕이 심지 디바. 누나, 어. 디바 책이나 누나, 어. 백지영 누나, 돌려나 부른 김현정 누나. 김현정. 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제 기억으로는 디바 누나들이 예전에 진이 누나인가가 실제로 또 범인을 잡은 적도 있고. 비키, 비키. 여자가 가운데 가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걸 쫓아가서 지붕으로 잡았어. 뛰어 올라가가지고. 오. 진짜 잡았어. 내 신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후배들이 저한테 막 장난치면은 제가 장난으로 그래요. 뭐 신재 듣는다? 그러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20년 내내 신재 무서운 누나를. 맞는데 이게 리더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약속을 잡았더라고요. 또 방송국에서 좀 무서운 또 체리나 누나랑 또 현정이 누나랑 왔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선배님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좀 있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얘기를 안 했구나, 일부러.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차 한잔 마시자고 아까 얘기해가지고. 아까 마시잖아. 아, 어. 몰랐구나, 이 자리를. 네, 저희끼리 네. 그냥 한잔 마시자고 그래요. 그냥 데리고 왔어요. 아. 네. 아, 어려워한다, 둘 다. 아하. 어쩌서 오늘 너무 힘들었죠? 아, 너무 더웠어. 그래서 조금씩 나왔어. 근데 관객분들이 안 지치고 끝까지 대단하지. 재밌게 놀아주셔가지고. 종민이 형. 안 졸려, 안 졸려. 이렇게 안 졸려. 누나, 니들은 왜 안 오시고. 누나. 내가 리더인데? 어? 나 오늘 디바야. 롤러가 안 나왔어. 아, 롤러가. 관심 아니야, 테리 아니야, 엄청. 안 무섭냐고. 관심 아니야, 테리 아니야, 엄청. 죄송해. 어, 신지 누나가 인사하는 거 처음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누가 신지야. 누가 눌러줘야지. 요즘에 눌리는 게 약했나 봐. 아, 집중 좀 해. 집중 좀 해. 때까지 진짜 오랜만이야.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있었어? 저 누나는 섹시한 남자랑 성숙 댄서였거든요. 아, 진짜? 네. 그럼 너는 오. 리나 언니도 하고. 다 했었지. 넌 울라도 하고, 디바도 하고, 스페이스 A도 하고. 어머. 진짜 이뻤었는데 그때. 지금 아침 더워. 지금 안 입고 다니냐? 아 말 실수. 진짜 이뻤었는데 그때. 지금 아침 더워. 지금 안 입고 다니냐? 이뻤었는데 지금 더 이뻐지셨다. 깜짝 놀랐어요 누나. 깜짝 놀랐더니가 지금. 오늘 둘 다. 음료수 좀 드세요. 아, 네. 주문 좀 할게요. 웬일이요? 웬일이야? 잠깐만. 왜 그래? 원래 손가락 하나잖아. 갑자기. 웬일이요?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망가요. 근데 네가 제일 불편한 거야. 저렇게 가고 안 돌아오고. 시간을 좀 벌어야죠, 이때. 맛있겠다. 크롱지? 그 음료수 그 뭐가 제일 오래 걸려요? 뭐가 제일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예. 제일 오래 걸리는 건 또 뭐야? 저희 매장에서는 에이드? 에이드? 네, 아. 에이드나 뭐 슬러시, 스무디. 청포도 에이드? 청포도 에이드요. 자몽 에이드? 네. 수박 주스? 수박 주스요. 세 개? 네. 천천히? 네, 천천히 준비해드릴게요. 네, 하나하나 천천히. 네. 보통 빨리 해달라 그러는데 늦게 올라가려고. 크런치 드시고 계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아. 와. 맛있었어요. 아니, 당연히 맛있겠죠. 저기 앉아서 저걸 혼자 올라가야지. 아니, 이제 우리 나오면 같이. 우리가 좀 시간 걸린대요 하면서 저거부터 먼저 좀 드세요. 아니, 같이 먹으려고 사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혼자 먹고 아니, 있어. 아니, 저 먹으려고 사는 거. 봐봐, 정지선 셰프님. 태국 씨한테 뭐 주문했는데 태국 씨가 밑에서 저렇게 혼자 먹고 있는 걸 봤다. 좀 바로 카톡 보내자. 빨리빨리 올라오라고. 아, 음료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올라와 해서 다시 부르면 내려가면 되죠. 왜? 왜? 음료수 안 나와서 가지? 아니, 불편해가지고.
형 찾으러 간다고 하고 나 나갈까? 아, 진짜? 내 핑계 대지 마! 누구 핑계 대고 여기서? 그래? 그 불편하게 나갈게 이러냐?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누나들 어렵지. 그러니까 리나가 욕을 얼마나 한 줄 알아? 연습실에서? 어우 힘들어 오늘! 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소문만 막 들으니까 더 무서워. 막 상상 속에 진짜. 불편해. 언니 신기는 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내가 그러게? 니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 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 벌써 나왔어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 벌써 나왔어요? 네. 너무 빨리 나왔다. 빨리 벌써 나왔어요. 천천히 주셔야 된다고. 네, 맛있게 천천히 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20분만에 나온 거 엄청 늦게 나온 거 엄청 늦게 나온 거죠? 근데 진짜 재료를 따고 씻고 본인들이 갈고 제조해서 오나 봐. 둘 다. 그래도 온다. 온다. 근데 뭐 누나들은 어떤 게 누나 이거 봐야 돼요? 잠깐 줘봐. 왜? 아니 자, 누나 애들 내가 줘야 돼 가지고. 자 들어 먼저 들어가. 근데 왜 지금 나 왜 들고 그래? 빨리 들어가. 들고 온 줄 알아 그러지. 빨리 들어가. 야, 야 여기까지 들어가 이제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아. 너무하네 내가 보니까. 아 너무하네. 아, 혼자서 생색 내려고. 짜증나 진짜.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시간 벌었네. 아 안녕하세요. 뺑가 형을 처음 온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우! 오! 어바우바우! 오! 어바우바우! 시간 버는 거야, 시간. 그냥 좀 몇 가지 쉬지 마라. 왔습니다. 아, 예. 이렇게 오래 걸려.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일부러 숨찬 척 하는 거 봐. 우리 그때 그 활동할 때 좀 심의 같은 게 좀 심하지 않았어요? 너무 심했지, 우리. 흑채 뿌리는 거 있었지. 흑채? 염색하면 머리 염색이 안 돼서. 네. 아니면 막 수건 부르고. 네, 맞아요. 두 건. 두 건. 그때 흑채 뿌린 친구들 진짜 땀 흘리면. 맞아요. 시원하게 됐었어요. 떼꾸물 나오듯이. 뻔히 흑채 안 뿌릴 수 있게 그냥 검은색 염색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서로 이제 반항한 거지. 염색을 무사히 하니까. 아 왜냐면 신경전. 거기만 그랬으니까. 그 방송은 어 맞아. 여기가 여기네. KBS는 오는 12일부터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복장을 한 연예인들의 텔레비전 출연을 막기로 했습니다. 와. 아 그래서 그래. 머리 안 보여주네. 근데 저때 패션인 줄 알았는데. 패션인 줄 알았어. 미친거 없잖아. 모자 썼어. 남자 가수는 귀걸이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안 돼요. 진짜요? 내가 기억하는 가장 최악의 심의 조건이 뭐였냐면 뭐예요? 남자 가수 저 꼭지 있잖아. 하나만 남아. 맞아. 두 개가 남아. 다 남았는데 맨날 하나만 남았어. 아, 근데 이 그 가수들 때문에 저 기억나는 게 뮤직뱅크 들어가는 곳에 희극인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그맨들도 염색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네. 딸기 전에도? 그래서 다 염색 안 된다고 해서 다 우리도 흑채 뿌리고 방송하고. 그다음에 배꼽티 안 돼요. 배꼽티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거기에 아예 붙여놨었어. 들어가는 입구에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 쫙 써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짧은 바지나 이런 건 뭐 있나? 아, 걸그룹이다 보니까 치마를 많이 입으면 안에 속바지를 필수예요? 많이 필수인 건 당연한 건데 계속 내리라 그래요. 다 내렸는데도 다시 한번 무대 한 번만 하면 내리세요. 치마보다 더 웬만 잘 보이게. 속바지가 입었다는 걸 보일 수 있고. 요즘엔 치마 안에 아예 바지가 붙어서 나와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하죠. 귀걸이도 안 됐잖아요. 여기는 안 됐어. 피어싱도 아예 안 됐고. 안 됐지. 그리고 이제 또 배꼽? 그리고 배꼽은 3-4라는 음악이 네. 내가 이제 컨셉 잡은 게 핑크탑에다가 이제 팬티. 팬티 라인을 바깥으로. 맞아요, 맞아요. 아, 이게 진짜 멋있었지. 와, 진짜 멋있어. 오? 아, 스타일리시해. 그래, 이 팬티 상표 보이게 하는 거 아마 최초로 했을 거야. 아니, 체리나 누나 미미가 하면 딱 올리겠다. 손이 보인가요? 왜 불러? 왜 불러? 왜 불러? 그거를 하는데 이건 약간 골반 쪽에 걸쳐줘야 힘이 나는데 맞아요. 배꼽이 보이면 안 되면 배바리처럼 반추를 이만큼이나 올려야 되잖아. 아 그래서 이거를 맞아 입은 거였어? 맞아 올려 입었어. 대박이죠.
아, 배꼽도 좀 보이면 어떠냐. 근데 완전 멋있는데. 근데 또 저게 유행이 됐잖아. 그니까요. 그렇지, 언더웨어 패션. 한동안. 너무 느낌 안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추면서 몰래 조금씩 내리는 거야. 방송 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생방송 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규제 안 들어요? 아니, 뭐라고 하지. PD님이 나를 많이 안 좋아했다고 듣기는 했어. 맞아, 이때도 이때. 진짜 미미 느낌인데? 난리였죠. 근데 정말 패션을 앞서갔어. 아, 진짜. 다 따라해. 아, 진짜 많이 입어. 다 밈이다. 되게 많았을걸? 뭐 있을지도? 그리고 또 우리 탑 입고 나서 여자, 여기 다 가려갖고 까만색으로 나는 막 둘르고 그랬어. 네, 살색도 안 됐어요. 그때. 까만색으로 둘러요? 여기만 좀 찢어져도 막 난리 났죠. 우리 진짜로 다리 옆에 이렇게 트면 피디님이 저거 꼬매라 그래가지고 언니들 막 꼬매고. 진짜로? 피디도 불려가니까. 나 댄스 할 때도 정한 나랑 초대를 하면은 그거를 그렇게 못하겠어요. 야하게 하지 말라. 야하게 그 중간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리허설 때 안 하고 있다가 본방에서 했지. 본방에서 이제 생방에서 그냥 해버리는구나. 네, 이게 굉장히 야했거든요. 어우. 그때 인기 엄청 많았잖아. 저때 인기 많았습니다. 입을 닫았어요. 해그룹에서 그냥 막 웨이브 막 이 웨이브 막 넣고. 맞아. 예전에는 그랬지 진짜. 다시 올라. 가자. 가자고 가지. 코요테만의 홍보 전략이 있을까요? 예전처럼 테이프 돌리고 나이트에 앨범 돌리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전은 완전 이제 홍보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뭐 태양 씨도 그렇고 르세라핌 등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요? 뭐? 챌린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챌린지. 홍보 챌린지. 누가 만든 그 챌린지. 아니 지금 우리 밈이 핫하잖아. 그래. 한번 춤을 알려주세요 살짝. 밈이 껌이지. 오른쪽부터요, 왼쪽부터. 왼쪽부터. 오, 야. 전문적인. 왼쪽부터 이렇게. 이쪽부터예요. 봐. 하나, 둘, 셋. 오, 금복절을. 하나, 둘, 셋. 미래 갔었어요. 왼발부터. 저 끝까지. 저 끝까지. 오케이. 네. 오, 벌써 끝난 거야. 잠깐 음악 한번 잡아주세요. 벌써 끝난 거야? 요소? 자, 네, 둘, 하나, 둘, 셋. 오, 미래가 잘한다. 둘, 셋. 야, 완벽하다. 야, 조회수 많이 나고 있다. 근데 컴백 때는 좀 떨려요? 어때요? 아, 뭐 25년 차인데 컴백 때 사실 뭐 그렇게 떨리진 않아요. 아, 긴장보다도 표정이 많이 굳어있는 거예요. 엄청 긴장이 얘들아, 불가자! 파이팅! 아, 불가자! 파이팅! 기대하자. 실수 없이 또 오신 거 기대될 만큼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무대는 늘 괜찮다고 하면 떨리고 긴장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우리 팬분들이 또 와주셔. 그때 안무 바꿨었죠? 바꿨어요. 누구야? 틀렸어! 박자가, 아이고! 이름을 부른 순간 나에게 와 꽃이 되준 너 어렸던 네가 이제 너무했는데? 날카로운 가시가 돼버렸어. 아, 저 안 접었어요. 오늘 좀 오랜만에 이 음악방송을 해서 그런지 지금 뭔가 조금 실수가 좀 있었는데 큰 실수라고 할 수 없어요.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에요. 리허설이었어요. 다행이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본무대야.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무대 취급받은 거 그거 잘 잡아야 되는데. 표정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실수를 하지 마. 이름을 부른 순간 나에게 와 꽃이 돼준 너. 너무 불안해. 아, 못 보겠다. 오, 됐다. 오, 됐다. 선풍기 때입니다. 선풍기? 시냐고. 뭐야 이게? 야, 잠깐 미친 것 같다.